이번 시간에는 오각별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. 별 만들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 260풍선의 바람을 끝에 20cm 남기고 풀어서 묶어줍니다. 자, 주입구 부분에 손가락 한마디 정도 되는 방울 하나 만들어서 꼬집어 꼬기를 합니다. 다음 눌러주고요.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되는 방울 하나 만드시고, 다시 손가락 한 마디 되는 방울 하나 만들어서 틀어줍니다. 그 다음에 한번더 눌러주시고, 두 마디 되는 방울 하나 만들어서 고착. 그 다음 두 마디 되는 방울 하나. 그다음 한 마디 방울, 두 마디 방울 해서 교차해 주시고요. 하나 부분을 꼬집어 꼬기. 다시 두 마디, 한 마디, 두 마디 해서 꼬아 주시고요. 꼬집어 꼬기. 두 마디 방울, 한 마디 방울, 두 마디 방울. 그래서 틀어주시고. 네, 꼬집어 꼬기 해주시고요. 자, 방금 꼬집어 꼬기가 터졌는데, 요거는 조금 이따가 수리를 할게요. 그다음. 두 마디 방울, 한 마디 방울, 두 마디 방울 해서 풀어주시고요. 다음 꼬집어 꼬기. 방울이 터졌을 때는 버리지 마시고 새로운 방울을 하나 만들어서 한 마디 방울 만들어서 꼬집어 꼬게 해주시고요. 잘라서 반대편에 넣고 묶어주시면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.